기사를 맡고 있는 하세가와 씨 모십니다. 예, 나와주세요. 예. 뭘 또 이렇게 또, 아유, 판때기를 또 이렇게 많이 갖고 왔네. 아유, 야, 반갑습니다. 아, 오늘 턱수염 휠 좋네.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음악이니까 이런 거 좋네. 아, 네. 야, 나 이거 또 오랜만이네요. 테이스트 한번. 한때 또 메탈리카 라이벌로. 잠깐. 예,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아, 이거. 여기 네, 보컬리스트 알죠? 키큰 사람. 네, 슬래시 메탈. 예. 아, 뭐 하는 거야? 아, 좀. 알았어. 아, 이따가 해. 아, 야, 이거. 이것도 이거. 야, 이거 정말. 네, 바로. 아, 야. 라디오 헤드. 아, 오케이, 컴퓨터. 아, 예, 보니 거예요? 예, 예. 아, 뭐 이렇게. 알았어. 아, 네, 네. 아, 이게. 관리를. 아, 오케이, 컴퓨터. 아, 야. 위에 거는 양평형 거. 양평형. 아, 그래요? 네, 네. 리볼버? 그리고. 빤말리. 웨일러스. 아, 이것도 또, 이건 백판이네? 아니, 이거는 오리지널 판이에요. 오리지널이요? 오리지널 판이에요. 그래요? 예. 이거 또. 아, 참, 정말. 알았어. 강박 있어.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건데 진중권 닮았다고 누가 그러시는데 네, 저 배철수 음악 캠프 작가 배순탁입니다. 장기화 원본들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하세가와 요헤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저기 파키어 같다고. 얼마 전에 저는 그 프린스가 네네네.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네, 프린스의 퍼플레인 네. 여기 또 있어요. 아, 있어요? 아우, 정말 네, 무슨 판때기 무지 갖고 왔네. 나는 집에 있어요. 네.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When Doves Cry 그 가사예요. 네. I would die for you. 근데 네. 이것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 I would die for you인데 for를 4자로 쓰고 그렇죠. U를 써가지고 프린스가 정말 앞서 나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배철수 선배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딱 보고 느꼈다. 이건 넘사벽이다. 아, 피곤해요? 아니요. 원래 이런 거예요. 항상 피곤한 거예요. 네. LP를 한번 우리가 좀 한번 자랑 한번 해주죠. 네. 저는 뭐 무지하게 준비를 했어요. 아하. 일단 이거 자랑해라 해야지 이거. 아, 데뷔보이. 아우, 데뷔보이의 네. 박스 셋. 네, 정말 대단한 명반들이 네. 있습니다.